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0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탕금이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듣기 힘든데 가끔 보면 접할 수 있고 역사 시간이나 이럴 때는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내탕금. 제가 내탕금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왕들의 용돈, 내탕금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그리고 고종 황제의 내탕금 행방, 황실 비자금 250억은 어디로 갔느냐? 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의 내탕금의 규모를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건 낱말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탕금이란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한자는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내는 안쪽이다, 안내. 탕이 이제 보기 힘든 글자예요. 금고 탕이다, 금고. 돈을 넣어놓는 금고다, 곳간이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금이다, 내탕금. 내탕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탕. 내탕이 뭐냐 하는 게 금고에 있는 돈이다, 어떤 재산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안내자는 이제 멀경자와 덜입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어떤 문을 본뜻 모양인데, 단지 문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요 부분이 이제 사람인자하고는 다르죠. 사람인은 이렇게 된다. 근데 금고탕은 상당히 보기는 힘든데, 종로와 수건근이다, 이것은 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건근이에요. 이걸 왜 금고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좀 자료를 찾았는데 잘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금고라는 것은 일종의 재물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종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것은 일종의 재산이 될수 있었고, 또 수건은 어떤 직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천, 배, 이런 것은 예전에 뭐 돈으로도 쓰였고, 또 어떤 직물이라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종과 노비, 이런 것은 하나의 재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들어봄직하죠. 그리고 쇄금은 이제 쇠를 얘기하기도 하고 돈을 얘기도 하기도 한다. 네, 내탕금. 사전을 보니 조선시대에, 글쎄요, 뭐 다른 시대에도 내탕금이라는 이름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런 돈은 있었겠죠. 내탕고에 넣어두고 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이다. 네, 임금의 돈이다. 일종의 글쎄 비자금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뭐 비자금일 수도 있는데, 공공연한 비자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나라 재산은 나라 재산이고, 임금의 재산은 임금의 재산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탕이라고도 한다. 네, 그리고 내탕전이라고도 한다, 그냥 탕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탕고라는 것은 내탕을 넣어두는 곳간, 금고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내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왕실의 재물을 넣어두던 창고, 창고이기도 하면서 돈이기도 한다, 그렇게 되겠죠. 조선시대 내탕고에 넣어두고 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이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탕이다. 탕자가 어쨌든 확 와닿지 않습니다. 자, 이 내탕금을 어디서 관리를 했느냐? 조선시대 내수사에서 관리했다. 수는 이게 이제 어떤 수요와 공급할 때 수, 뭐 어떤 필요하다, 요구하다, 쓰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제사에 올리는 제사 재물을 제수라고 하듯이, 예, 수. 내수사.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미고, 쌀이죠. 포모, 옷감미죠. 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일. 그리고 고려 때부터 내려온, 예, 고려에서 조선으로 왔으니까 고려의 왕실의 돈은 조선의 왕실의 것이 되는 모양입니다. 내려온 왕실의 재산, 광대한 왕실 사유 토지 등 관리를 맡은 정오품의 아문이다, 그것이 내수사. 네, 어떤 관청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내수사가 있었던 곳이 지금의 내수동이에요, 서울에. 서울에 가면 종합청사 지금 그 뒤쪽입니까? 그쪽에 내수동이라고 있죠. 내수동. 네. 이 내수사가 있었던 동네에서 내수동이다. 그 옆에 보면 또 내자동이라고 있죠. 내자동. 네. 내자동은 내자시라는 관청이 있었다. 이 절사자는 관청일 경우에는 시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자사로 읽으면 되지 않고 내자시로 읽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대궐에서 쓰는 어떤 식품이다, 직조다, 그리고 대궐에서 어떤 베푸는 연회 같은 그런 업무를 이렇게 관장하는 관하다, 그 내자시가 있어서 내자동이다, 두 군데가 붙어 있죠. 네. 내자, 그러면 예전에 내자 호텔이라는 걸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자 호텔. 네, 아마 꽤 시간이 세월이 경과가 된것 같은데, 미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용으로 쓰던 호텔이다. 지금의 용산에 무슨 드라곤 호텔인가요, 뭐 있죠. 그것이 이제 곧 이제 뭐또 이렇게 반납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 내자 호텔이 내자동에 있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내탕금의 용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 제 눈에 띄는 것 가져와 봤습니다. 정조 임금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할 때 부근에 살던 백성들에게 땅값의 4배를 쳐주고 이사자금까지 지원을 했다. 이것을 내탕금에서 줬다. 국고로 주지 않고. 그리고 정조 임금이 이충무공을 아주 그냥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해서 충무공 전설을 편찬했는데, 그때 인쇄 비용을 내탕금에서 냈다. 또 홍역이 이 당시에 유행할 조짐이 보이자 조기에 전국에 약재를 보급할 때도 내탕금을 썼다. 모든 걸다 국고로 쓴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영조 임금은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내탕금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신하에게 상을 줄 때도 내탕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대군이나 막꼭 정조 영조뿐만 아니라 어떤 대군이나 공주가 결혼할 때 국고를 쓰지 않고 내탕금에서 꺼내서 집을 사주거나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예문에 제가 고종 황제의 내탕금 250억 원 이랬는데, 내탕금의 행방. 예. 아마 예전에 텔레비전에서도 아마 방송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해에 사실은 고종의 어떤 계좌가 있었다. 일종의 비밀 계좌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해에 독일계 은행, 덕화은행에 51만 마르크를 맡겨놨는데, 1909년인가에 아마 고종 황제가 헐버트 박사한테 야, 이 돈을 빼서 좀 미국으로 좀 옮기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가보니까 이미 돈이 다 인출이 되고 없어. 그럼 누가 가져갔느냐? 그래서 아직 미스테리 모양입니다. 아마 일본에서 이렇게 어떻게 빼갔지 않느냐? 막 그런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 이럴 때 가끔 이런 뉴스들 뜰 때는 또 네타냐는 말이 뉴스에도 뜨죠. 자, 오늘 내탕금의 앞에 글자가 종로였어요. 위에 글자, 그렇죠? 아래 수근근을 하면 이제 내탕이 된다. 종로와 관련된 거는 몇 가지 있죠. 마음심을 하면 성을 낸다. 일로 일로 성 한문 내면 한문더 늙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활궁을 넣으면 쇠뇌다. 아주 강한 활을 얘기합니다. 국노수. 네. 활과 쇠뇌를 쏘는 사람들을 국노수를 한다. 힘력자를 넣으면 힘쓸 노자다. 그렇죠? 노력을 한다. 이 글자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이러한 일할 노자입니다. 불화변을 넣고 하는 일할 노자와 힘쓸 노자는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노력을 한다 할 때는 이 노력을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 노력도 뭐 일을 하겠지만 어쨌든 힘쓴다는 뜻이고, 여기에 노력은 어떤 노동력으로 어떤 열심히 일하는 걸 노력이라 한다. 노동이라 할 때도 이 글자를 쓴다. 그래서 힘쓸노와 일할노자는 헷갈리기 쉽다 해서 좀 세심히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탕금, 그렇죠? 내탕금. 그리고 내탕금을 관리하던 기관이 부서가 있던 데가 부서가 바로 내수사다. 내수사가 있던 동네가 지금의 내수동이다. 이런 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